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근심과 경계하여 그들에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망하시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삼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애굽 왕이 삼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화가 너희에게 일어나여 우리 여인은 애굽에 가지하고 건강하여 삼화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삼화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화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익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이 고난으로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또 내 마음, 내 영혼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준비한 모세 소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죠.
네. 배경음악은 게임 오브 드론인가요? 네. 왕자의 게임인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바로의 누가 세상의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죠.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베틀루지 공항에서 7시에 이제 아틀란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크린에 딜레이 사인이 뜬 거예요. 7시 출발인데 한 30분 딜레이 된다고 떠서 이제 30분 기다렸거든요. 근데 30분 기다려도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한 3시간 지나니까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애틀란타에서 다음 인천으로 가는 커넥션 플라이트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한 10시인가요? 그때 이제 베틀루즈에서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애틀란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행기도 놓치고 시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델타에서 1박할 수 있는 호텔 그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애틀란타 공항은 저 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애틀란타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애틀란타 공항에서 짐 한 번 잃어버렸고 커넥션 플라이트도 놓친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또 애틀란타의 공항에 딱 가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여전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애틀란타 공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콘코스 뭐 A, B, C, D, E 있고 뭐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커넥션 플라이트면 쉽게 찾아갈 수 갔을 텐데 호텔로 가는 그 리무진 버스, 셔틀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타려고 나가야 되는데 공항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한참 더 헤매다가 좀 모르면 바로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공항에 직원한테 가서 나 지금 호텔 가는 셔틀 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니? 이 사람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고 가르친 대로 갔는데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한 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호텔 가는 이제 셔틀을 타고 호텔에 갔는데 도착하니까 12시간 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7시인가 6시까지 공항에 다시 와야 되는데 역시 애틀란타 공항은 너무 복잡하다. 네. 근데 엑싯. 네. 출구.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뭐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엑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총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 좌절, 슬픔, 아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그 노예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8절부터 읽었나요? 근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앞서 있었던 창세기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마지막에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창세기 마지막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묻혔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제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과 형들도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겪다가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가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돼 있는 걸 보고 형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죠. 제가 요셉이었다 그러면 진짜 뭔가 복수를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형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마차나 뭐 그런 수레들을 보내게 되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걸 듣고 굉장히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애굽으로 오세요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한 14년, 20년 동안 산 거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가나안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나이가 130살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진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민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고?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도저히 되는 일이잖아요.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엘세바를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뭐 정리한 거죠.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애굽에 있는 동안 네 자녀들, 너 가족들을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야곱이 애굽에 이제 갔습니다. 또 뭐 막상 도착해 보면 이 삶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갔는데 바로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바로가 야곱과 형제들에게 했던 그 호의가 나오거든요. 이들이 살집과 일자리를 다 주는 거예요. 46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그대라는 것은 요셉입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지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서 돌보도록 하시오. 바로가 이 요셉이 자기의 그 총리잖아요. 넘버 투잖아요.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니네들 살고 싶은 땅, 죽게 해가지고 준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거든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네. 영어로 고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집트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나일강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 물이 있어야지 농경사회에서는 뭐 가뭄 들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굽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이 나라의 경제력이고 군사력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일강의 하류로 내려가면 델타 삼각지가 있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이집트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호남평화, 김해평화죠. 거기 보면 고센이라는 땅이 저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줄게. 먹고 살 수 있게. 직업도 주고 살 것도 주겠다. 그것이 바로 고센입니다. 바로가 야곱과 가족들 처음 만났잖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 주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누구 때문이었나? 요셉 때문이었거든요. 요셉. 요셉이 그때 바로 밑에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서 야곱과 가족들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진짜 인생 잘 풀렸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모세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말,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았고 또 애굽에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야지 큰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애굽에서의 이 삶도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불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 사실 뭐 요셉을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요셉은 전직 그 바로 전 정부의 넘버 2였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새로 된 왕이 요셉이 누구더라 이렇게 모를 리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요셉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관계 뭐 좋게 유지할 뭐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억누를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찍어 누를까?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Divide and rule, 아시죠? 갈라치기. 요즘 정치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마음을 심어줬나? 야, 다른 나라가 만약에 쳐들어오잖아? 쟤네들 그쪽 편에 서게 되면 우리 망한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줄어들고 있잖아. 쟤네들 우리 사회보장제도 혜택 다 받아가고 나라 재정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저 사람들 진짜 인구 많이 늘어나면 다음에 우리 나라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모른 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진짜 애굽의 곡식창고 짓는 그 노예로 이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전에 바로 왕이 있을 때에는 애굽이 정말 살기 좋은 장소였잖아요.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고통의 장소, 절망의 장소, 꿈이 사라지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네, 한순간에 내가 정말 이집트로 갈 때가 있거든요. 뭐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뭐 어떤 자리를 잃었든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이집트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고난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 고난으로 변할 때, 축복이 고난으로 바뀔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로님이 찬양하셨잖아요. 날이 저물어 가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서 걷고 있어요. 손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문제. 이런 삶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순간에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막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못 살겠다. 그래서 찍어 누르잖아요. 반영 못하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수조가 계속 늘어나요? 고난을 받는데 힘들게 다루는데 채찍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계속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쓴 정책이 뭐냐? 야, 니네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자.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뭐 여자아이들은 뭐 이집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예로 쓰면 되니까요. 근데 사내 아이들은 크면 다음에 혹시 뭐 정말 싸우려고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인다고, 죽여라고 이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점점점 힘들어진 거죠. 점점점 정말 네, 힘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이적이잖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만나도 내리셨고 그 다음에 불기둥, 뭐 구름기둥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적들인데 그 많은 이적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이때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본문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개입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이 1장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서 분명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채찍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있는 주의 형제자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가니 애굽 사람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뭐 괴롭히고 못 살게 굴수록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의 교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스데반 죽고 나서 핍박이 시작됐을 때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헤롯이 헤롯 대왕의 요한의 동생 야고보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점 퍼져나갔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핍박과 고난이 더 거세질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만약에 이전 그 애굽의 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남아있었겠죠. 의료보험 해주고 다자녀 여러 명 낳았어? 뭐 혜택 주고 출산 휴가 주고 그러면 애굽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그래 시민권 따고 그냥 계속 여기 눌러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노예 취급하고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떠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해가 뜨면 사막으로 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잔잔하기만 하면 결국 적조 생기지 않겠습니까? 애굽을 진짜 이 편한 세상 이걸로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는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편하고 정말 걱정 없고 건강하고 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욕심 때문에 가끔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지나게 되면 우리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항상 편안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삶, 걱정 없는 삶을 살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가 여전히 이집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고난으로 바뀔 때, 축복이 고난으로 바뀔 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축복이 고난으로 바뀔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사랑이나 희생이나 배려 이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너 사이에 이익이나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진정한 관계가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나는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성합리주의 아니면 과학 맹신주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공백 상태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한 번 소개드렸는데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하나님 일식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면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나? 있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했습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 고난과 고통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말 생명 있는 생명체가
고통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고통당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죠. 짙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도 그 짙은 구름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짙은 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 해, 태양의 따스함 때문이죠. 그 따스한 온기를 통해서 내가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온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온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십과 보아라는 여자들의 온기입니다. 15장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 왕의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진짜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일단 신분이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면 이민자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애굽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들, 클래스가. 그리고 이 여자들은 산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 산파는 자기 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애 못 낳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뭐라고 그러죠? 잉여로 취급하거든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이 놉니다. 이대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그 애굽에. 그리고 왕이잖아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여자 저기 막 애굽 왕 앞에 가서 평생에 설 일이 있었을까요? 설 일 없는 사람들, 애굽 바로왕 앞에 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가도 한 번 설 거는 기적이죠. 근데 애굽 왕한테 불려갑니다. 불려가요. 히브리 산의 아이들은 너 애 받을 때 죽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죠.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바로가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거리에 히브리 산의 아이들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왕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저희가 애 받으러 품이 갔는데 이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고 찬물로 샤워하고 일터로 이미 출근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하니까 바로가 아 그랬구나. 근데 바로도 아는 거죠. 아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예잖아요. 노예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매일 육체적인 노동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이집트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강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게 되고 내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 삶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하고 내 욕심은 채우는 삶이 본능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잖아요. 복음 전했다고. 실컷 두드려 맞고 나오면서 그 공회 사람들이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그땐 죽는다 했는데 나오면서 이 말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 당신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대답 나오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았으면 죽게 생겼는데 매 맞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뭐 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정상 아닌가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런 거 세워주는 거, 이거 사실 내 본능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면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악된 나의 본성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나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한국에 계신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정재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이틀 전인가요? 이정재 목사님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카톡 보냈을 때는 답장이 거의 없었는데 아내가 보낸 카톡에 답장이 왔는데 2주 만에 왔어요. 14일 만에. 그 답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소식이 늦었네요. 우리는 엊그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무척 덥네요. 나는 아직 눈이 녹내장, 백내장, 각막건조증이라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는 감정을 필터링하고 톤 다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의 말씀 보면 아주 안 좋아요. 이 말을 듣고 진짜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가 카톡 보내도 카톡 잘 못 드시는 거죠.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눈으로 카톡 답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각막 치료가 완전히 끝나야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각막 치료가 시일이 걸려서 약을 잔뜩 가지고 왔죠. 다행히 집사님이 건강하셔 나를 돌봐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강 회복해서 보고 싶고 그리운 교우들을 만난 날을 기대할게요. 권사님은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거 느낄 수 있어요. 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톡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다행히 집사님, 이 집사님 이해하는 집사님이세요. 건강하셔가지고 나를 돌봐주시죠.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한웅 집사님을 통해서 이한웅 집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상대적으로요 아픈 권사님을 돌봐주시고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 그 한 가지 이번 주에 하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목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그렇게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 동안 딱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참 불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혹시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그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애굽을 경험하셨잖아요. 로마 십자가 위에서 어둠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세상을 덮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도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일을 하시고 계셨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다면,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